핸드 드립을 이용해서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핸드 드립은 그냥 일반적인 블랙커피로 드신다고 알고 있는데 핸드 드립으로도 굉장히 많은 메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에스프레소로 만들 수 있는 전 메뉴를 핸드 드립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우리 블랙커피처럼 너무 천천히 커피를 내리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은 좀 더 빨리 붓는 방법으로 해서 핸드 드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오른쪽은 아무래도 커피를 제가 빨리 붓기 때문에 입자를 좀 더 가늘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가 전편에 했던 것처럼 입자 크기는 굵게 가르는데 좀 더 양을 많이 써서 제가 빨리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게도 입자 크기 차이가 많이 나죠. 이쪽은 굵고 이쪽은 가늡니다. 지금부터 추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물은 둘 다 메뉴를 만들기 때문에 좀 진하게 내려야 되기 때문에 80ml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을 많이 쓰더라도 뜸들기를 한번 하시고 하시는 게 더 진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편안하게 좀 빠른 속도로 드립을 하셔서 메뉴를 만들어 드셔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입자를 곱게 가는 걸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굵은 걸로 양 많이 써서 했고 이번에는 양은 똑같이 하고 입자를 아주 가늘게 해서 제가 물을 빨리 부어서 추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곱게 가는 온도는 굳이 뜸들일 필요는 없으나 그래도 좀 더 진하게 내리고 잔다면 이렇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물을 부어서 뜸을 들인 다음에 불리기를 한 다음에 추출하시면 조금 더 진한 커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 드립으로 메뉴를 만들 건데 여러분들 일반적인 핸드 드립 커피를 많이 드셨으니까 저 핸드 드립을 이용한 카페 오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라떼는 이탈리아식 커피이고 카페 오레는 프랑스 커피인데 이 핸드 드립으로 만들게 되면 카페 오레의 맛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추출이 끝났으니까 이제부터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을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립을 좀 진하게 제가 내렸는데요. 프랑스식의 어떤 카페 오레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유는 제가 거품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지난 시간에 우리 했던 우유 거품 만들기 그 방법대로 거품을 만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립커피로도 이런 메뉴도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맛있게 또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이스 메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위해서 먼저 우유를 찬 우유를 먼저 붓도록 하겠습니다. 찬 우유 붓을 때는 너무 급하게 붓지 마시고 이렇게 얼음 위에다 천천히 부어주시면 거품이 많이 발생을 안 합니다. 여기다가 커피를 위에다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음 위에다가 천천히 부어주시면 드립커피로도 특별한 에스프레소 기계가 없어도 이런 드립만을 가져도 얼마든지 이런 메뉴를 만들어 드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집에서 한번 드립기구가 있으시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면 아이스 카페 오레 또 겨울이 오면 핫 카페 오레를 만들어서 마시게 드실 수가 있을 겁니다.